어우, 그냥 이렇게 바로 시작하네. 천하사. 레이첼, 내가 주변을 조사해봤어. 현재 보스는 제3지구 유토피아 호텔 최상층에 거주하고 있어. 정문으로 가면, 근데 이거 약간, 왜 이렇게 흐리지? 이 폰트가 왜 이렇게 흐릴까? 명심할 게 있어. 카타나 등 검사를 조심해. 맞아, 이게 약간 카타나제로 그렇게 비슷한 그런 게임, 그런 거예요. 카타나 제로가 흥하다 보니까는 약간 비슷한 게좀 많이 나오네. 삼지구입니다. 뭐야? 아, 그냥 여기 있으면 돼? 아니, 근데 지하철에 이렇게 시칼 들고 타도 되는 거야, 이런 거? 오, 뭐야? 10킬로 공격 회피. 구르기. 삼지구. 아, 잘 만들었다. 어, 좋은데? 세븐일레븐, 카페웬. 어, 되게 잘 만들었는데? 주인공이 딱 어린아이 같네. 여기야? 으흠. 어, 잠깐만, 왜 이렇게 끊기지? 옵션 조절한 거 있나? 아닌데? 오케이! 아, 근데 되게 단순하네. 아, 잠깐만, 다시.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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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느낌 알았어, 느낌 알았어. 아흠! 느낌 알았어, 느낌 알았어. 컷! 아, 내가 컷 당하네. 다시 한 번. 컷, 컷! 컷, 컷! 어디야? 아, 여기구나. 이쪽으로 가는 거구나. 이것도 뭐 다시 돌아보는 그런 거 있나? 그런 건 없네요. 뭐야, 이거는? 구른다. 아, 쟤는 잡아야 되는구나. 오케이. 아, 쉽잖아, 이런 거. 나, 이, 카타나 제로에서는 받아치기 같은 게 있었다면은, 여기서는 그냥 구르기밖에 없네요. 그냥 이거를 딱 이제 동체 시력으로 이제 본 다음에 그냥 알아서 회피하고 그러는 거야. 아, 이거, 어렵다. 얘부터, 얘부터. 구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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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른다. 밑으로 가는 거구나. 아, 아니, 권총이었다니. 얘네 안 잡아도 되지 않나? 아니다, 잡자. 그렇지. 넘어가. 뭐야? 비어있네, 여기. 왠지 보스가 나올 빌이야. 아님 말고. 아, 쉬운데? 오, 아, 튕겨내기 있네. 총알 튕겨내기 있네. 아, 쟤네도 근접 공격하는구나. 아, 자, 여기서 자꾸 죽네. 그렇지. 아하, 뒤통수. 아. 아, 이거 튕겨내는 것보다 그냥 구르는 게 낫다. 오케이, 오케이. 다시, 다시. 착, 착. 구른다, 착! 그렇지. 착! 어우, 빡세. 착! 어우, 어우! 어우, 힘들어. 아, 잠깐만, 다시. 아, 이거 어렵네. 어,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알았어.
아하. 끄악. 차차차차 차차차차 구른다 차차 아 차차차차 구른다 차차차 구른다 차 아하 여기서 한 번 더 차차차 구른다 차차 구른다 차차차 아 좋았어. 어 보스 얘가 그 카타나를 든 걔래. 오우. 어 근데 얘는 확실히 그 카타나제로 걔 닮았다. 뭐야 얘. 오우. 오케이 일단 패턴 알았어. 한 대 두 대 아 아하 확실히 닮았어 뭔가. 아 잘못 눌렀다. 아 잘못 눌렀다. 아 타이밍을 보소. 아하이 피하고 내려오면은 찌르고 두대 아! 아 백이 너무한데? 한대 다시 피하고 한대 아 미친 한대 아씨 아 너무 잘 피해 피하고 약간 산나비랑 비교해보면은 뭔가 어 나는 산나비 시스템이 좀 더 좋은 것 같아. 찻 둘 다 같이 국산 게임이거든요. 산나비랑 같이 둘 다 약간 카타나제로 비슷한 그런 게임이고. 아 잘 피 잘못 피했다. 한대 뭐 근데 그거는 취향 차이니까. 두 대. 아 야 이거 바로 때린 거 있냐? 한 대. 아 미친. 아 안 맞네. 두 대. 아 한 대. 아이 진짜. 이게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는 내가 고장 나는 느낌이야. 한 대. 와 잘 피한다. 와 다 피하네. 아 이게 맞는다고요? 진짜 칼끝에 살짝 스친 거였는데. 아 나 맞는 줄 알았어. 아 근데 맞았을 거야. 한 대 한 대 두 대 아 이거 너무 잘 피한다. 얘. 아 1섬 너무 빠르다. 뭔가 애가 좀 많이 맞으면은 빨라지는 그런 게 있나? 두 대. 어 많이 빨라지네. 많이 빨라졌네. 아 이거 어떻게 피해?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너무 쉽고 너무 쉽고. 뭐야? 뭐 따라다니는데? 11월 스팀 출시. 아 여기까지구만. 그 처음에 로고 같은 거 원래 뜨잖아요. 근데 안 떠가지고 말을 못했는데 블러드 레이첼이었습니다. 블러디 레이첼. 아무튼 국산 게임이고 재밌었습니다.